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에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가지고 오셨습니까?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LED 업계의 글로벌 기술 리더입니다. 11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후에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성장성도 부각이 기대되는 반도체 주식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바이오시스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LED 하면은 또 서울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업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LED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죠. 전력을 빛으로 바꿔주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LED 개발과 제조 전문업체입니다. 2002년에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로 설립돼서 2020년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LED 제조 밸류체인을 보면은 MOCVD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는 에피 공정이 있고 이를 통해서 칩을 제조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패키징하고 모듈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 비나 그리고 모 기업인 서울 반도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나의 경우에는 제조 공장이 되겠고요. 서울 반도체 관련해서는 바이오시스가 6대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자동차, 조명, 그리고 IT 디스플레이 경우에는 바이오시스가 에피팩, 그러니까 칩 공정을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패키징하고 모듈 공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UV LED, 마이크로 LED, 빅셀 이 경우에는 에피 성장을 포함해서 칩 그리고 패키징 모듈까지를 전부 바이오시스가 담당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만나보고 왔고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듣고 갈까요? 예, 이제 기술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3년 기준으로 서울 반도체 계열사들이 총 치른 R&D 비용이 940억입니다. 이 940억 가운데 570억가량이 바이오시스하고 그 자회사가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마어마한 R&D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2009년 2월 달에 서프라이징한 뉴스들이 나왔죠. 일본의 니치아하고 서울 반도체가 특허 소송에 합의를 해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다 하는 정도입니다. 일본의 니치아라는 회사는 나카무라 슈지, 그러니까 청색 LED를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그러니까 개발자가 있는 회사였고 또 서울 반도체는 이정훈 CEO를 포함해가지고 LED에 또 IP 18,000개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와이카 그리고 자연광으로 불리는 선라이크 또 살균 쪽에 들어가는 바이올레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될 빅셀 같은 그래서 신기술 특허가 18,000개나 되고 지금도 940억 정도 R&D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강조할 기술은 바로 와이캅이라는 기술입니다. 전극을 연결하는데 와이어를 없앤 제품이다. 또 수직으로 적층할 때는 아예 와이캅 픽셀이라고 하는데 패키징 공정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 분야가 확대가 되면서 최근에 수익성에 개선이 일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캅 매출, 적용 매출 비중을 따져보니까 22년에 24%, 23년에 28%, 그리고 금년에는 31%, 25년에는 32.5%. 그래서 이 독보적인 와이캅 기술을 활용해서 매출 부정도 확대가 되고 수익성 개선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와이캅 기술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전극을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와이어가 없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중요한 것은 성장성 아니겠습니까?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제 그 조명도 이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또 자동차 쪽에서는 글로벌리
전체 LED에서 서울 반도체가 3위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5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네. 성장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에피 공정부터 모듈 공정까지를 다 하고 있는 바이오시스 하는 네. 분야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선 UV LED입니다. 이제 자외선을 활용하는 거고요. 물을 정화시키고 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공기하고 표면을 살균하고 또 가전하고 산업용에 경화제로 쓰이고 있고 이 분야는 이미 매출이 상당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네.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 LED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 기술인 와이캅 픽셀 기술을 활용을 했고 24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초로 RGB 원칩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그동안 샘플 수준에서 양산을 실행했던 측면이고 어디에 쓰일 거냐? 디지털 사이니지, 또 버추얼 스튜디오, 또 AR, VR 쪽에 수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오는 측면은 좀 멀 수는 있지만은 이 와이캅 기술이 없이는 마이크로 LED가 창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마이크로 LED 이쪽 분야만 1,000개 정도 IP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이크로 LED를 하려면은 서울 반도체 그룹, 서울 바이오시스를 통해야 한다 하는 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셀이라는 기술인데요. 현재 R&D 단계입니다. TOP라는 부분하고 자율주행의 라이다라는 이런 3D 센싱 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통신량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그려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일단은 먼 미래까지 봤을 때도 성장성이 있는 산업군에 속한다라는 것도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적 부분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분기에 본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자고 연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공장을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네. 베트남으로 옮기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IT 쪽의 대세화가 됐죠. 그렇죠. 삼성을 따라서 가고 당연히 이제 서울 반도체 그룹도 2017년에 비나라는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분율은 이제 바이오시스가 51%, 반도체가 이제 49%가 되겠는데 그래서 칩과 패키징 공장을 제조 공장을 순차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자, 이 이제 베트남 법인이 정상화, 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실적 호전의 주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을 한번 베트남 법인 따져보니까 22년에 3,400억 정도, 그리고 23년에 4,300억 정도로 레벨업이 됐고, 금년에는 6,100억 정도, 25년에는 6,700억 정도가 되면서 대규모 영업 손실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 네.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영업 이익은 그만큼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연결 기준으로 바이오시스의 연결 기준으로 569억의 R&D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본사만 따져보니까는 23년 기준으로 495억입니다. 그러면 공장은 이미 순차적으로 다 베트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러네요. 본사 매출은 제한적이고 신성장 사업은 이제 태동기이기 때문에 본사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법인인 비나의 실적 호전에 힘입어서 연결 영업이익은 22년에 620억 정도, 23년에 730억의 대규모 영업 손실에서 금년 2분기에 63억은 11분기 만에 첫 분기 영업 흑자를 좀 기록했고요. 연간으로는 102억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91억 정도 영업이익이 되면서 요약하자면 대규모 R&D 비용, 그리고 그걸 본사가 집중적으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본사는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장인 비나의 실적 기준으로 연결 영업 이익은 금년에 100억대, 25년에 200억대 정도의 흑자가 전망이 됩니다. 요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술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는 구조지만은 일단은 전체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실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또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 서울 바이오시스를 긴 열로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우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해주신 거를 좀 참조를 해보자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또 그만큼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지배 구조상으로 보면은 제일 윗단에 있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너 3위 이정훈 회장을 포함한 자녀 둘 해가지고 29%를 소유한 최대주주 특수관계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 반도체가 바이오 시설 지분 보유하는 게 51.8%가 되겠고 또 이 오너 3인이 15%가량을 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결론적으로 자사주 1.4%까지 포함하면은 69% 정도까지가 유통될 수가 없는 물량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상태에서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70% 육박을 하기 때문에 유동량이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측면이고 자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서울 반도체가 상장돼 있네. 또 그 신사업인 바이오시스의 그 신사업이 확 부각이 되면은 외국인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또 적은 시총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은 중복 상장 이슈까지 감안하면은 관심 갖기는 어렵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팩터가 있을 것인가? 또 증권사 커버리지가 거의 없는데 커버리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11분기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지만은 이제 분기 흑자가 되고 이익 확대가 될 거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LED 조명하면 수명이 뭐 7년에서 1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교체 수요가 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28년까지는 LED 조명이 교체 수요가 됐는데 더욱 주목할 것은 서울 반도체가 이제 4분기에 썬라이크라는 조명 제품 그러니까 전구를 네. 출시를 합니다. 자연광에 그러니까 태양광의 95% 자연광 쪽으로 보여주는 쪽이고 주요 병원에서 임상까지 했고요. 근시 예방이라든지 또 이제 불면증 고민하시는 분 많은데 숙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조명의 교체 주기와 더불어서 썬라이크가 또 그의 전구로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관심이 되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죠. 서울 반도체 그룹은 전체적으로 세계 3위입니다. 네. 반도체에는 5위입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그래서 오슬람이라든지 니치아는 반도체 비중이 74% 50%인데 서울 반도체 그룹은 30%니까 네. 자동차용 성장이 계속된다 이런 측면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흑자 차제가 된 플러스 알파로 UV LED, 마이크로 LED, 또 빅셀 이런 독보적인 분야에서 성장성을 갖는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20년 3월 달에 상장했던 가격이 7,500원이고요. 네. 7월 16일 날 2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3,000원대 주가가 5,1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3,000원 중반에 있는 측면은 2분기부터의 실적 모멘텀 이것만 가지고더라도 저점이라는 측면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4,000원대, 4,500원대에 최근에 거래된 물량을 네. 뚫어야 되겠지만은 5,000원을 넘어서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20년 3월 달에 IPO했던 가격 7,500원을 향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주식이고 역사적으로 최고가는 20년 8월 달에 기록했던 28,000원 정도이기 네. 때문에 한번 반도체 주식이고 특별하게 LED의 기술 리더십을 가진 서울 바이오시스 주목해볼 주가 시점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가가 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IPO를 했던 그 가격대 7,500원대까지의 도약을 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시장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